정말 싸가 잡는 일이군요. 게임도 좋지만 스트레칭 좀 하면서 하는 건 어때? 뒷담화 말이야. 좋아요. 뒷담화를 보여드리죠. 당신께서 쏘신 별풍선으로 저는 당신에게 둔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줘요. 잠시 나와주세요. 제 뒷담화를 공개할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 제 뒷담화를 감상하세요. 잠시만요. 방귀가 날 것 같으면서 똥이 날 것 같아요. 잠시 앉아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당신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이지 마. 그대로 있어. 바지 내린다. 오빠, 방울토마토 갖다 주고 가면 안 돼? 뭐야? 뭐 하는 거야? 그거 똥쌀 준비하는 거야? 잠시만요. 뭐해? 아, 왜 그래? 방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씨! 아! 조심히 가, 다들. 이 가수는 이 가수는 모두를 살상하는 모두를 살상하는 살상하는 능력이니까 알겠어요? 응. 지금 코로 냄새를 맡아봐요. 깜짝 놀라. 잠깐, 일로 와서. 어? 무슨 냄새가 나나요? 뭐야? 생선 비린내나 뭐야? 아.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어서 얘기해봐요. 가. 이 새끼 쌌다 베퍼. 잠깐만 기다려요. 똥 싸고 올게요. 똥이 마려워요. 진심이에요. 오빠, 방울토마토 갖다 주고 가면 안 돼? 네가 갖다 저 드세요. 응, 한 번만. 제가 다 드릴게요. 아, 아니요. 제가 갈게요. 아니, 진행하셔야지. 잠깐. 방울토마토요? 응. 쌍키우 키우 오랜만에 들어 왔는데 이젠 리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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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탱이 없는. 근데 진짜 병이야. 나 걱정돼요. 건강검진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아 진짜로 이거 걱정이 돼. 건강검진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오늘 합방 가서도 어? 아 우리 아 냄새 아씨 은퇴원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 방구나 먹고 근데 나 이거 보다가 졸리면 가서 자면 되니까 나 너무 걱정하지 마 재미없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 아니 나 게임 내가 잘 못해서 나는 보는 거 나쁘지 않아 아니 약간 뭐라 해야지 냄새가 생선가스 썩은 냄새? 나는 힘들어도 화장을 웬만하면 지우고 자지. 코롭이 뭐야? 그 방구? 평생 잊지 못할 방구긴 하지. 아 목이 계속 말라. 물을 먹어도 왜 이래 나?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불찰입니다. 아니야 바다야. 정말 많은 후원 고마워. 오랜만에 오늘 수빈이도 보고 강표 오빠도 보고 현우 오빠도 보고 했지 오늘 그래서 뻘컵님하고 얘기 나눴는데 뻘컵님이 꼭 그 뭐지 청첩장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뻘컵님도 청첩장 드리기로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기로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여기가 더 이쁘다고요? 그건 아닐걸? 아 감사합니다 코트 하객목까지 채워야 된다고요? 아니야 어차피 오빠는 코빠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아니 그런 건 있더라. 오늘 불금이잖아. 그래서 오늘 불금 맞아? 불금이었었잖아. 근데 다들 압구정으로 술 먹으러 가는데 물금이라고? 여러분들은 멍금이지 그러면? 근데 옛날에는 나도 무조건 막 같이 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별로 이젠 별로 안 가고 싶더라. 소금 감금 그러니까 압구정 원래 평소였다면은 애쩌언니 가게 가가지고 한잔했겠지. 근데 오늘 나 솔직히 어깨가 좀 올라갔어. 왠지 알아? 오늘 거기 계셨던 남자분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코트 방송만 봤다. 어렸을 때부터 코트 방송밖에 안 봤다. 나는 아프리카 TV 하면 코트밖에 몰랐다. 죄송하지만 여기 방 대부분 아싸입니다. 불금이 뭔지 공감 못합니다. 그 방송 끝나고도 그랬어. 죄송한데 본인 어깨가 왜 올라가냐고요? 곧 제 남편이니까요. 드디어 오늘 오빠 저장 이름을 바꿨습니다. 고민했거든요. 뭘로 바꿨냐면요, 남자라고 바꿨어요. 내 인생의 남자? 상황 모두 해결되었으면 옆으로 꺼지세요. 저는 다시 총을 잡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알겠어요? 저 뱃속 안에 가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똥 닦았어? 닦았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하나 주워보시죠. 난 물티슈. 물티슈 하나만. 알겠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네요. 아야, 아파요. 존나 많네. 한 명도 못 잡았네. 아, 씨발. 방탄맨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심박 탐지기를 건물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이건 무조건 뚫리겠죠? 왜 본인을 죽였어? 뭐야? 자살한 거야? 괜찮아요. 건물도 확보해 가야지. 바로 비싸. 이 총뿌리가 보이죠? 응. 이럴 땐 성강수류탄 사용해. 우와! 아유. 아깝다. 안타까움에 두 대 딱 때린 거다. 람보 방식으로 가야겠어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띠봐. 어여. 가지. 심박 탐지기 사용해서 건물 안을 확인해.
처리했습니다.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 C4를 이번엔 제대로 설치해보자. 터져라. 뿜! 대대대. 야야야, 거기 있다! 아야야 탄약 구하러 가라니까. 나도 하는 걸. 너 너희 또 한번 해봐. 싫어. 알았어. 난 못해. 총을 바꿔야겠군요. 저격총 하나는 저격총 들어야 되는구나. 어? 카스톡 이거 총 좋아 보인다. 좋아. AK-47이라면 적들을 모두 죽여버릴 수 있어요. 총알은 충분해요. 180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게 맞기 윤종훈 커스텀 소유리폰 AK-47. 간다. 러시아권이야. 뭐가 들었지? 비어있습니다. 금방 꺼낸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이라니 안 돼요. 화살을 직접 지원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일이 아주 커지겠지. 대기해 가시. 내가 그쪽으로 간다. 빨리 오세요 대인님. 나도 이불을 찾아야 돼. 빨리 오시라고요. 시발놈아. 밖에서 그저 관망만 하는 더러운 대위 새끼. 나 혼자 다 죽였잖아요. 당신은 상사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처단하겠습니다. 개새끼. 날 이토록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날 도와주지도 않은 당신은 풍각쟁이야.
당신은 풍각쟁이야 뭐 당신은 소금쟁이야 뭐 난 몰라 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고 난 몰라. 좋았어요. 빨리 터널 입구를 찾아. 대인님,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드럼 세탁기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대인님. 좀 더 힘을 내보세요. 뒤에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기 봐봐. 잘했어, 라이코스.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근데 오빠 나 안 때릴래. 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남편 될 사람. 내가 밀지.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때리겠어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여기 봐봐. 왜 때려? 여기로 보트 다수가 오고 있어. 제가 갈까요? 미안해요. 그냥 어선일 수도 있어. 일단 이거에 집중해. 따라와. 내려갑니다. 대인님. 정말 대단한 전투 솜씨를 가지고 계셨군요.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대로 만들었네요. 만든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와, 이 새끼들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걸까? 미국을 테러로 물들게 하려는 걸까? 나쁜 새끼들. 겁나 크네요. 한국은 없어? 바다까지 이어졌을 거다. 어? 한국은 안 와? 한국이 여기에 왜 껴? 한국어 하잖아. 아 그거는 번역 그 게임을 아직은 괜찮아. 더빙이야 더빙. 이 정도는 흔한 일이잖아 존. 갑자기 강남역 나오고 그럼 재밌잖아. 그런 거 없어. 장비가 다 바닥났군요. 이번엔 세열 수류탄으로 그들을 죽여보겠습니다. 올클리어. 다 왔다. 가지가지 하는구만. 정성이다. 카르텔이 저걸로 운송하는 거였어. 아, 미사일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멀리 못 갈 거야. 라스를 현재 해안 동굴 안에 있다. 병력도 미사일도 없어. 알겠다. 난 바로 건너편에 있어. 근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이런, 기다려. 가야지. 바다 쪽으로 확인해. 저기 뭐죠? 보트가 접근한다. 알카탈라 같은데 무기가 있어. 저기다! 교전한다! 라스웨! 씨발! 저 새끼들이! 라스웨! 잡았어. 이 씨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 그들이 라스웨를 포위했어! 보트에 알카탈라다! 난 잡으려는 것 같아! 안 돼, 아! 어떡하지, 대인님? 라스웨이 잡혔어요! 라스웨이! 알카탈라 보트에 있다! 그 새끼들이! 보트를 타죠! 보트 없나요? 이동한다, 셰퍼드와 연락해야 돼. 아니,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트가 없군요. 아직 빨리! 알겠어요. 라스웨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동한다. 아, 설마. 설마. 와. 안 돼. 살아난 있군요. 어디서 받은 겁니까? 오르지크스탄. 봐. 동쪽으로 가고 있어. 알마드라 쪽이겠지. 은신처까지 끌려가면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구출해야지. 지금은 움직일 수 없어, 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줄다리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당길 때지 끌려갈 때가 아니라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진정 중이야? 무턱대고 병력을 투입할 순 없어. 전력을 세우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필요한 건 결단력과 타이밍입니다. 케이트를 죽게 놔둘 순 없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네, 대위. 전에 작전 중에 일어났으니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겠지. 안 돼. 그냥 놔두란 겁니까? 내 손에선 해줄 게 없다는 거야. 하지만 자넨 막진 않겠네. 12시간 안에 데리고 오죠. 와. 라스웰도 나도 기간 원하지 않아. 두 번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천정의 친구는 중요치 않아. 적이 중요하지. 해물은 와,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적들이 수백 명은 될 겁니다. 프라이스 존나 멋있다. 군대를 불러야지. 어디로 갈까? 우와! 우르즈비크스탄으로 가서 라스웨이를 구출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근데 아까 알렉스인가 그 사람 잡았잖아. 어? 안사? 알라. 알라? 아니, 저 누구였지? 알스? 알카탈라입니다. 어? 그래, 나도 파라다. 집결 지점으로 가서 모두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누구였지, 잡은 사람? 파라다. 그러니까 걔를 잡으러 잡고 나서 걔 폰으로 해킹해가지고 봤잖아, 걔 폰에 있는 정보를. 미군에게 얻어진 그 미사일을 어디서 놨는지 그 출처를 찾으려고 여기 기지에 들어갔다가 라스웰이 잡혀버린 상황이잖아. 더 꼬인 거 꼬여버린 거야. 네, 고성되어 오고 있다. 알겠다. 보인다. 단편적으로 일단 좋아. 스토리를 이해하면 돼. 정육하고 대기. 가지. 대기에 남아서 지원 사격해. 뒤에서부터 잡는. 예. 숫자 줄이고 라스웰 구하러 가죠. 그래, 이게 목표야. 오, 바이크. 지원 고맙다. 알카탈라 잡는 일인걸. 항상 고맙다. 군용 바이크야 이거는. 그래, 가서 구해 오자고. 파라랑 셋이서 작전 벌일 것 같아. 우리 이동한다. 아,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야. 난 계속 가지러 플레이하고. 알카탈라 호송대가 방금 지나갔다. 바로 뒤에 붙을 거야. 확인. 네. 협곡에 숨어 라스웰을 구할 기회는 한 번뿐이다. 알겠다. 라스웰이 어느 차에 타고 있습니까? 검은색 SUV에 잡혀 있다. 호송대 거의 앞쪽이야. 거의 차량부터 정리한다. 그리고 호송대가 국경을 넘기 전에 군출하자고. 잘 보고 있어. 민간인도 이용하는 도로다. 트라이, 사거리에 들어왔어. 전대원 공격 개시. 전대원 공격. 전들이 후에 루치했습니다. 어, RPG 잡았다. 어, 민간이 방금 죽은 거 아니겠지? 미안해요 민간이. 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유리창은 수리받으세요. 누가 여기 살래요? 누가 칼득을 협박했습니까? 여기 살라고? 발새끼들,
민간인을 죽이다니. 이 개새끼들 가만둘 수 없어. 이 씨발람들. 죽어. 오오오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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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은 날아오고 있어. 젠장. 아, 죽은 건 아니에요. 아, 스토리 중에 하나야, 그냥. 분기점 하나. 조심해, 조심해! 네, 괜찮아! 가지가 떨어졌어! 뭐라고? 가지가 떨어졌다고! 안 떨어졌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있다고요! 미친. 정말 대단하군, 가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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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로 위해 메시드 포테이트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자, 이 기름통을 쏴서 기름통을 터뜨려서 님들을 죽이고 근데 너무 오래 매달려 있더니 머리에 피가 많이 쏠렸어요. 저 좀 올려주세요. 조금만. 거꾸리 하는 것 같아요. 거꾸리 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죽은 거야? 죽었어요. 아이 아파요. 좋았어. 운전도 내가 해야 돼? 차로 밀어버릴 순 없어. 쳐봐. 안 돼, 안 돼, 안 돼. 차로 치라니. 아유. 쳐지네. 에이, 너가 차로 치라 그래서 그런 거잖아. 이씨. 안 돼요. 우리 팀 다 전멸이야.
오! 이 개새끼들! 뿜! 내 차도 터질 것 같은데. 아, 앞에 더 있군. 서쪽으로 호선대를 쫓고 있다. 아시아도 계속 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카즈, 닉, 정찰 결과 전방에 알카탈라 바리케이드다. 확인, 보인다. 그냥 뚫고 가야겠다. 옮겨버려. 최대한 많이 처리하고.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 이거는 진짜 오바다. 어, 다행이다. 아, 죽었어. 계속 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솔직히 잘했잖아. 이건 때리지 마. 확인, 보인다. 그냥 때리지 마. 옮겨버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뭐였죠? 알카탈라가 도로에 지뢰를 깔고 있다. 아직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알카탈라 이 새끼들이. 아주 개새끼들이지. 선장의 지뢰다. 지뢰 조심해. 안 돼! 어. 이 알카탈라 개새끼들. 내 기필코 라즈웨를 호주 탈출시키겠어. 씨. 아, 존나 빡세다 게임. 아직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알카탈라 이 새끼들이. 알카탈라 이 개새끼들. 알카탈라 씨발놈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라즈웨를 구출하겠어. 이 씨발놈들. 내가 다 지뢰를 피해서 이 개새끼들을 다 처리하겠어. 아이, 아가리 좀. 죽어. 전방에 온통 지뢰밭이야. 안 돼! 아, 왜! 네, 요. 나와, 이 개새끼야! 제발다. 라스웨, 조금만 기다려요. 전 대원 상황은? 가시 지금 그쪽으로 접근 중이다. 뒤에서 오는 트럭을 쏘지 마. 안
지금 바리케이드 지나쳤다. 예. 프라이스! 타시려고요? 나스 왜 살아있어? 타라고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아군 충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 살짝 부딪힌 경우잖아요. 왜 이걸로 지랄하세요? 엄격하네. 존나 나에 대한 차에 대한 기준이 너무 엄격한데. 잠시만요. 타드릴게요. 아이고. 성격 개급해. 아 진짜. 아이씨. 전 대원 상황은 오늘 안에 안 끝나 이러면. 알겠어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화력이 더 필요해. 빨리 타가 이동한다. 발전이 다 붙어 있고. 유탄 발사기 챙겨. 유탄 발사기요? 와우, fucking machine gun, fucking. 라스웨르 가까워지면 전술을 바꾸더군. 어떻게? 우리가 놈들을 쫓는 게 아니라 놈들이 우리를 쫓는다. 해보라죠. 아직 박살을 내줄 테니까. 좋은 대화 시간이구만. 바라다. 파라. 뭐라도 좀 해봐요. 다들 왔으니 마무리하죠. 파라. 딸배지 좀 그만하고 가서 뭐라도 해봐요. 어림없는 소리지. 온다 파라. 조심해. 런처로 공격해. 확인. 공격 개시. 뿜. 와. 숨. 공중이다.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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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확보하라고요? 제가요? 차량도 확보해 가시. 상기한다.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것만 시켜요? 간다. 어휴. 좋았어.
와. 어, 어쩌라고요? 놈이 널 조심했다. 놈을 처리했다. 어, 써야지. 다 왔다, 씨발. 트럭이 짱이네. 좀 느리긴 해도. 알겠던디. 폭탄 드론은 대체 어디서 난 거죠? 잣난 새끼, 다들 조심해. 폭탄이 날아온다. 승용차 모이마. 모인다 위쪽. 가까이 오기 전에 잡아. 어휴. 다들 괜찮나?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맞으면 괜찮아. 근데 또 뭔데요? 거의 다 잡았다. 또 뭐 APC 어 씨발. 알겠어요.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바닥에 지뢰들이 있고 APC는 가까이 가면 존나게 쏜단 말이에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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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색칠해 밟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사람한테 설치한다고? 이건 좀 비인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비인도적입니다! 포탈 설치! 왼쪽이다! 술! 정말 잔인합니다. 전쟁이란 이런 겁니까?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저에게 중화기관 총이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뚫어버릴 수 있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화력 하나만큼은, 탄약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죠. 재장전하겠습니다. 와, 정방에 저거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헬기로, 헬기로 데려가지 마! 우리 라스웰 누나! 회복 좀 하고요. 오오오 와. 확인해. 와. 너무 멋있다. 월클리어. 얘기. 괜찮아. 다 끝났어. 다시 만났네. 정말 다행입니다. 봐라. 멋졌어, 라스웰. 너희도 고마워. 야. 여긴 알마저로다. 당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돼. 맞는 말이야. 존나 잘. 내기로 따라와. 우리는 다시 국경으로 간다. 멋지다. 이 게임 얼마인 줄 알아? 응? 이 게임 얼마인 줄 알아? 얼마야? 8만 원. 너무 비싸지 않아? 근데? 응. 좀 비싸지. 일회용이잖아. 아니지. 이거 하고 나서 게임 끝이잖아. 팔아. 대신 갚아야지. 근데 이제 다회차 플레이도 가능하고 이제 다 갚았어. 또 멀티플레이도 있어. 다음에 봐, 프라이스. 배그처럼. 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난 괜찮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히 나 때문에. 전 네가... 그만해. 괜찮아. 알았어. 더 큰 문제가 있어. 스페인에 있던 건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 시스템이었어. 유도 시스템? 어? 놈들이 그걸 어떻게? 러시아. 지금은 어디 있어? 미사일과 함께 핫산 말고 그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와, 러시아에서 그러면은. 아니. 그놈의 간부 집이야. 유도 시스템과 미국에서 누군가가 조달해준 미사일로 미국을. 정보원의 말로는 오늘 밤에 라스 알바스 VIP가 다 모인대. 일부는 초대받았고 일부는 끌려왔고. 그래. 왜 모이는데? 우리 때문이지. 라스 알바스가 뒤집혔으니 해우를 찾으려는 거야. 신놈브레도 오겠지? 그건 모르지.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그럼 해야지. 섀도우 대원들이면 도시 한두 개는 날려버릴 수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말자고. 말이 그렇다고. 집 하나는 일도 아니지. 신놈브레는 생포해야 돼. 그럼 놈을 만나야겠네. 어떻게? 미끼를 줘야지. 정보. 우리가 누군지 직접 말해주자고. 직접? 그래. 이 중 한 명이 들어가서 놈을 확인하고 붙잡는 거야. 내가 할게. 들어갔다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사일을 막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들어가서 놈이 원하는 정보를 흘릴게. 신놈부를 찾으면 같이 덮치는 거야. 좋아. 배짱 한번 마음에 드네.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나도 간다. 난 경계를 서지. 섀도우는 상공에서 헬기로 선회하고. 알았어. 네이즈 작정하는구나 이제. 놈들이 증거를 원하면 이걸 보여줘. 필요할 때 호출해. 좋아, 준비하고 시작하자. 김지영 런 때린다. 나 졸려. 나 졸려. 헬로, 헬기 중. 확인, 준비됐다. 목상 착륙 지점을 찾는 중이다. 알겠다. 정문 쪽 둘 무장했다. 알렌도, 좀 어때? 각해로 진입했다. 진짜로? 어떻게 했어? 힘 좀 썼지. 수프가 보인다. 올 것이 왔네. 들어갔나? 와. 아니, 아직. 깡다고 지린다, 소프. 텐장도 좋아. 잘 돼야 되는데. 아, 일단 지금까지의 만족도는 5만 5천 원. 아이, 알레한드로, 어떻게? 나중에 잘 들어. 사실만 말해야 돼. 알겠지? 살아서 나가려면 원하는 걸 줘. 다 말하라고. 전부 다 멕시코 특수부대.
미국 용병단 섀도우 컴퍼니. 어? 필립 레이브즈. 잠깐만. 반쯤 했어요. 반쯤. 네 이름도 어? 말해. 반쯤 했어요. 아 진짜? 이 놈이야? 아 알레한드로 좀 이상한데. 너 이름이 뭐야? 소프라고 불러. 무슨 이름이 그렇다고야 이씨. 나라와 신놈브레를 만나러 왔다. 우리 보스를?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려주는 거야. 주둥이 잘 놀려야 할 거야. 손이 사랑해 손이 사랑은 세상을 뭐야 천하리고 네가 여긴 우리 구역이다. 얼마나 예쁜지 말지 물어보기 전까지 입도 뻥긋하지 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만 얘기해. 구라치다 걸리면 개족되는 거야. 개족된 거야. 알겠어. 너 너 코를 킁킁거리는 거 보니 마약을 했구만.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보스가 야근하지 말라고 안 했나? 제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 유지하려고. 명령은 좀 따르라고. 병신세. 일어나. 내 성격 봤지? 이기려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우리 방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보스가 여기 온 거고. 신놈브레가 여기 있다고? 그럴 리가. 신놈브레에 오른 발이 있지. 아멜리아, 하나 더 데려왔어. 백인이야. 네가 부두목이냐? 발레리아? 앉아. 이쁘장하게 생겼군. 개같은 년. 하지만 곧 내년도 내 총알에 머리가 뚫릴 것이야. 얜 뭐야? 소프란 놈인데 지발로 찾아왔어. 소프? 그게 이름이라고? 그리고 넌 저걸 들여보냈고? 정보를 갖고 있대. 대가린 장식이야?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얼굴을 팔아? 아, 발레리아, 우린 정부가 필요하잖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당연히 그래야지. 왠 줄 알아? 안 그럼 저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니까. 나 발레리아 좋아했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구만. 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절대 거짓말하지 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그게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린고 놈도 듣게 말해. 라이벌 카르텔이었을 거야. 이제 네 차례야. 누구였지? 카르텔이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